이번에는 평면을 인식시키고 그 위에 터치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한 번만 터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무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고요. 한 번만 오브젝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음 위치를 클릭하더라도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객체가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터치한 영역에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거 확인하셨나요? 이번에는 그 오브젝트를 다량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의 오브젝트만 만들고 그 오브젝트를 터치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실습을 해볼 거예요. 아까 사용했던 씬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AR 레이캐스트 씬을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을 해줄게요. 이름은 싱글 오브젝트 컨트롤이라고 해볼까요? 나중에 멀티플 오브젝트도 컨트롤 할 거라서 일단 싱글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AR 분리 프리팹이 조금 허접한 것 같아가지고 다른 에셋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좀 제대로 된 에셋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에셋 스토어로 가줄 거고요. 여기에서 에셋 3D로 검색을 하고 무료 에셋을 선택을 할 거고요. 이 중에서 저는 이 에셋을 사용을 할 거예요. 되게 로우 폴리곤으로 나무랑 돌멩이랑 있는 건데 좀 귀여운 것 같아서 이걸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유니티에서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필요 없는 씬이나 유니티 패키지 같은 거는 언체크를 하고 임포트를 해줄게요. 이렇게 임포트를 했고요. 네, 이렇게 프리팹들이 만들어져 있네요. 이 프리팹들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레이캐스트 프리팹 부분에 AR 분립 대신에 만들어져 있는 프리팹 하나를 가지고 올게요. 이 트리를 가져올 건데 왠지 이거 단일 오브젝트 사이즈가 좀클것 같아서 사이즈를 0.1, 0.1로 맞춰줄게요. 0.1, 0.1, 0.1로 맞춰줄 거고요. 그리고 다시 씬으로 돌아와서 하나의 객체만 만들고 그 객체의 위치를 바꾸는 것도 이전에 사용했던 스크립트랑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전 스크립트를 수정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따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AR 오브젝트 온 플레인을 복사를 해서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이름은 AR 오브젝트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붙여 볼게요. 스크립트 파일 이름을 고쳤으니까 안에 내부에 있는 클래스 이름도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AR 오브젝트 컨트롤러라고 동일하게 맞춰주고요.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에러가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사라졌고요. 그래서 AR 세션 오리진에서는 이전에 사용했던 이 스크립트는 지울 거고요. 지워줄 거고요. 새로운 스크립트를 추가를 할게요. AR 오브젝트 컨트롤러. 방금 만든 이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전 코드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수정해서 바꿔볼 건데요. 이때는 터치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의 객체를 계속 만들어냈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만들어진 인스턴스화된 객체를 하나의 변수로 저장을 해놓고 그 변수를 통해 가지고 트랜스폼을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프라이빗 게임 오브젝트로 하나 만들어줄 거고요. 이름은 뭐 AR 오브젝트라고 해볼게요. AR 오브젝트라고 해주고 인스턴트 에이트의 반환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초기에는 AR 오브젝트가 널 값일 거잖아요. 그래서 AR 오브젝트가 널 값인 경우에만 인스턴스화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줄 거고요. 만약에 이 객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굳이 새로운 객체를 만들 필요 없이 얘의 트랜스폼만 업데이트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트랜스폼의 포지션, 그리고 힙포즈의 포지션, 그리고 트랜스폼의 로테이션,
아이고. 로테이션 값을 히포즈의 로테이션 값으로 설정.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됐을 때 가장 초기에는 AR 오브젝트가 너를 테니까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AR 오브젝트에 저장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이후에는 AR 오브젝트가 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순히 AR 오브젝트의 위치와 로테이션 값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업데이트를 해주면 하나의 AR 오브젝트를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터치한 영역으로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평면을 인식시키고 그 위에 터치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한 번만 터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무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고요. 한번 오브젝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음 위치를 클릭하더라도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객체가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수직 방향에는 이렇게 나무가 생기게 되니까 이 케이스는 만약에 원치 않는다 하면은 수평 방향에서만 플레인 트래킹이 동작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